운동을 적당히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 그런데 중독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요, 이게 운동 중독이 됐든 마약 중독이 됐든 도박 중독이 됐든 게임 중독이 됐든 이런 중독자가 붙는 거는 특성이 뭐냐면요, 과도한 몰입을 할 때 우리 대뇌에서 도파민이란 신경전달물이 쫙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이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나와줘요. 그러니까 이게 확 어떻게든 다치죠. 그럼 너무 아프잖아요. 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쫙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덜 아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기 몸을 그래도 균형 있게 방어하기 위한 우리 몸 안에 있는 균형 상태인데 도파민이 쫙 올라갔다가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쫙 나와서 황홀감이 생겨요. 그래서 운동을 막 하고 나서 쾌감이, 운동하고 나면 쾌감이 쫙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몸은 언제나 항상성이라는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내인성 오피오이드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 쾌락과 황홀감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뚝 이렇게 하는 거지. 중독이 되죠. 그렇지, 중독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적당할 때가 모든 게 좋은 건데 수지 씨가 운동에 과몰입이 있다고 좀 저는 약간 걱정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네. 운동 중독을 자가 체크를 하는 걸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와. 네, 다섯 가지 중에서 네. 세 가지 이상 해당되면 위험해. 자, 잘 들어보세요. 1. 네. 일주일에 3회 2시간 이상 운동한다. 2. 하루 스케줄을 운동 중심으로 짠다. 3. 정해놓은 운동을 다 못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죄책감이 들어요. 4.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푼다. 5. 운동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다. 맞아. 네. 근데 죄책감이 들 정도예요? 네. 퇴보하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퇴보한다. 네, 딱 네. 정해놓은 그날의 미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막 안 됐는데 끝나고 가면 너무 찜찜하잖아요. 아, 이거 안 됐는데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특히 이 체조가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금방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매일매일의 목표가 좀 나름 있는 것 같아요. 몇 년이나 하셨죠? 리듬 체조를? 11년 선수생활. 11년. 했습니다. 네. 몇 살에 네. 시작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말에 시작했어요. 11살? 네. 11살, 12살. 22살까지. 네. 참 어떨 때 막 뛰어놀고 늘어져 있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이런 나이였을 텐데 그 혹독한 훈련과 그 철저한 식이 조절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엄청 힘들죠. 그게 이제 훈련 양도 많은데 먹을 게 너무 적다 보니까 힘도 안 나고 또 성격도 되게 예민해져요.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면 사람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쵸.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 매일 그만두고 싶었죠. 네,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진짜 나 이제 이거 못하겠다. 왜냐면은 너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종목 자체가 맞아요. 너무 배고프고 열악하고 막 겨울엔 또 막 영하예요. 체육관 난방이 안 돼가지고 타이즈 하나 입고 하다 보면 또 점프 잘못하면 막 발등 또 금가고 너무 힘들었는데 또 지나면 또 하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증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체조는 아, 이 말씀이 지금 어린 수지가 보이네요. 하고는 싶고 꿈도 있지만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철저하게 조절해야 되는 그 삶이 마음이 많이 어려웠겠습니다. 그렇게 꼭